그것만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용을 꾸몄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뭘 알아? 그분하고 나만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자기가 와서 왜 개입을 해? 아. 라고 한다면 그 뒤에 누가 있는 건 여사님 말씀이잖아요. 여사님께서 내가 사실 왜곡했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왜곡했는지 말씀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를 얘기하시면 됩니다. 저한테 대한 대단한 인격적 모욕이죠. 하는 근거 없이 예. 그 김 여사 이거 말을 듣고 제가 그런 그랬었다고 단정을 하면서 거의 예. 단정에 기초해서 알겠어요. 막 그 말을 하던데 예. 제가 볼 때는 그 진종 교수는 지금 마음이 예.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. 김 여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최재형 목사와 그 저 이 오간 카톡 그 내용도 보여주시고 하니까 네. 제가 그 뭐 그런 거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아 이것은 사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은 그 정치적 술수에 그 말려든 것이지 예. 이것을 사과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다. 예. 그런 조언을 드린 것은 그 기억이 납니다.